그 다음에 애를 특수반 애가 이제 수련회를 가고 싶다는 거야. 담임으로서는 좀 이게 걱정이 태산인 거야, 이게. 내가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인데 이제 남자에 대한 관심도 좀 문을 떴고, 그래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걱정이 좀 됐나 말이죠. 근데 애가 가자고 하는데 반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곰곰 생각하다가 제가 해놓은 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수학여행 갈 때, 이제 주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은 학교 내 옆에 있는 어려운 애들을 돕는 게 진짜 봉사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다, 요 양식, 모든 양식은 아까도 돌봄치기 카페에 거기 다 첨부, 7가지 다 첨부해놨어요. 내려가면서 그냥 하면 숨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저 두려워. 근데 사고라는 거는 예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속버스, 오늘 그 관광버스 안에서 애들한테 전부 나눠줬어요. 얘들아, 우리가 이번에 아무개가 우리랑 같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가 가서 사실 선생님들은 두렵고 있다. 너희들이 이 친구를 위해서 수련회가 가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너희들이 한번 적어보자.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써서 내고, 그러니까 써서 낸 것만 가지고 또 가지고서 봉사 시간을 줬어요. 생각해봐.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는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다. 데리고 놀고 장난치고 이럴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경제의식에 호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애들이 또 얘는 정신지 2급 장애인데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이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들이 이제 도저히 못 알아먹겠는 거죠. 그죠? 근데 얘는 잠이 많지 않아.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애들이 방어 기제로 잠을 잡니다. 들으면 머리 아프잖아. 그러니까 그냥 자버리는데 얘는 잠이 없어.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잖아. 그러니까 서서히 얘가 일탈행동을 수업에 안 들어와. 아무데나 그냥 퍼프질로 앉아서. 근데 학교 안에 어딘가 있긴 있는데 바깥에는 안 나와요. 바깥에 나가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근데 어딘가 있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애가 어딘가에 이렇게 학교 안에 이렇게 소재가 파악이 안된 집이 있다는 건 굉장히 두렵죠. 그래서 애한테 특별 경호원을 붙여준 거예요. 야, 우리 반은 회장아이, 여학생 회장아이, 같은 여학생 회장아이, 너가 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보호하는 그런 봉사를 좀 해야 돼. 근데 보호한다고 하는 게이 이게 뭔가 결과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 아이에게 요구한 것이 이 아이를 쭉 관찰해라. 관찰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보고서 써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얘한테 말은 관찰 일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쭉.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건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애입니다. 또 회장이고. 그러면서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해나가요. 아이 자체가. 사실은 리더라고 하는 건 미국의 경우, 제가 미국의 3주 서울시 교육청에서 견학을 보내줬어요. 초중고 일주씩 3주를 가서 견학을 했는데, 그래서 가서 고등학교 가서 물어본 거예요. 미국의 봉사활동, 고등학생들 봉사활동은 어떠냐? 미국은 모든 대학이 다 봉사활동을 보는 게 아니래요. 이름하여 상위권 대학교들만 본대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잖아. 미국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인데 상위권 학교들만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대답이 기가 막혀요.
이 아이들은 졸업하고 나서 사회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